네, 윤석열 정권의 무자비한 야당 탄압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조정식 사무총장님께서 민당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마세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치검찰의 전격적인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도한 야당 탄압을 즉각 중지하십시오. 윤석열 정치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1야당에 대한 무도한 정치 탄압입니다. 당사자인 부원장은 관련 사실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원장의 자태, 신체, 차량, 그것으로 모자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회까지 왔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부원장에 임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1일 처음으로 임명장을 수여받았고 개인의 소장품이나 비품을 갖다 놓은 것도 일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1야당의 당사까지 와서 윤석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쇼를 통해서 탈출구를 삼으려는 저열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에 결단코 응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침탈 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당사로 직결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맞서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이곳 민주당사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라 최고위원들이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서영교 최고위원께서 이 윤석열 정권 이 야당 탄압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지고 욕설 외교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하늘을 찌르고 경제가 최악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경제를 살려야 될 윤석열 정권은 경제는 내팽개치고 사정정국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 칼을 휘두른 자 그 칼로 망할 거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검찰이 왔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든 언론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라고 말입니다. 김용이라고 하는 부위원장은 임명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비품도 여기 가져다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 관련한 그 가족 수백 번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은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기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장모 관련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모든 국민이 이야기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 약 70% 가까이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그 시각을 돌리려고 정치쇼를 이곳에 와서 벌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저희들에게 힘을 모아 주실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런 압수수색
이런 보여주기식 이런 야당 탄압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그 칼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플래카드를 갖고 있는데 좀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규탄한다. 제가 외치면 규탄한다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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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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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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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투쟁! 한 번만 더 힘내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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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